네 22절 말씀을 한번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또 같이 일하고 싶고, 또 같이 있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굉장히 지루합니다. 또 그런 사람과 같이 일하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청년을 만나면 이 딸을 키우는 그런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고 싶고 그런 사람을 자기의 사위로 삼고 싶어요. 또 마음에 맞는 처녀를 이렇게 만나면은 그런 사람을 또 자기 며느리로 삼고 싶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하숙 치는 게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숙집에서 저희 학교 다닐 때뭐 학생들이 하숙집에서 많이 하숙을 하면서 밥 먹고 잠도 자고 공부하고 이제 학교 다니고 또 직장인들도 외지에 나가면은 하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직장인들 가운데 보면 어때? 반드단 직장에 다니고 사람이 성품도 좋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나 그 어르신이 그 청년이 마음에 들면 자기 딸이 있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그 마음에 맞는 청년을 자기 사이에서 삼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경우 있어가지고 종종 이제 그런 어떤 혼사가 이루어지고 이랬죠. 또돈 많은 사장님이 회사의 어떤 직원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고 너무 마음에 맞아요. 그래서 자기 사이로 그 사람을 삼는 이런 경우도. 있고 어,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아주 어, 그런 청년, 아주 공부도 잘하고 사람 댐댐이도 뛰어난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사이나 또 며느리로 삼는 이런 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맞으면은 마음에만 맞아도 좋은 일이 일어나요. 어, 우리 대한민국 이 기독교 역사 137년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그런 붕사 가운데 한 사람이 신형균 목사님이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신형균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분이 부산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학생 전도사였는데 어느 그 집회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 전도사 신분인데 얼마나 설교를 감동적으로 했던지 어,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그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와서 명함을 딱 하나 주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자취방에서 자취를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난한 그런 이제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명함에 있는 주소로 내일 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영균 전도사 가지고 자기 이제 자취방에서 짐을 다 꾸려 가지고 그 주소에 가르쳐준 그걸 찾아갔더니 보니까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대골같이 굉장히 부산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대한민국 굴지의 그런 한마디로 회사의 사장님이셨어요. 가니까 사모님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아이 방을 하나 예비해 놨다고 그래 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 전도사님 방이라고 보니까 뭐 너무 너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이 신영균 전도사를 데리고 이제 어 나가서 좋은 양복을 한벌 사주고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여기서 학교를 다니라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그 집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 어떤 교수님들도 그때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다 걸어서 버스 타고 출퇴근할 때인데 이 사장님이 출근할 때 시영준 전도사를 딱 학교 교정 하기까지 자가용으로 태워다 주면 교수님들도 눈이 동굴해 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대요. 여러분 어디?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의 마음에만 맞아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맞는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부귀영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폐하시고 그를 대신하여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의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너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 집에 가서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시고 세우고 그리고 어 이제 예 그로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에 갔는데 그 집에 이제 다 아들들을 불러 모았는데 장남이 오는데 엘리압이라고 어, 키도 크고 인물이 잘 생기고 너무 아주 그럴듯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가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일곱 명의 아들들이 다 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전부냐고. 그런데 막내가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근데 그를 이제 데려오는데 아주 어린 소녀인데 얼굴이 붉고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가 그니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이을 만나니 오늘 말씀에 뭐라 했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리고 이 목동인 그를 택하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부귀와 영화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에게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로 포잘 것 없는 한낱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자 그의 인생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복을 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시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그리고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에게 모든 걸 부어 주시고 상상도 못할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발견한 이후로 하나님께 매일 지금도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오늘또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만하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됐는가 이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꼭 무엇을 하려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내 생각은 이런데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라면 이렇게 하고 나는 저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또 다르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아, 내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쏙쏙 들게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쁜지 모르죠. 자녀들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물어보고 그게 맞게 탁 하면은 얼마나 그 자식이 뭐를 달라고 안 해도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그 뜻대로 하니까.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이선 어떻게 읽는가 한번 보죠 사무엘상 2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이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불레의 사람들을 치리니까 여호와께서 다이르게 가서 불레의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묻자와 하나님께 물어봐요. 뭘 하기 전에 먼저 물어봐. 하나님, 내가 가서 이불레세 사람을 칠까요? 이렇게 물어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뭐라요?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불레세 사람을 치고 너는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대로 가서 불레세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이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이시 여호와께 또 물어봅니다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이시 하도 사울왕이 다이을를 죽이려고 하니까 불레새 땅으로 망명을 갔었어요 그런데 그 거기서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간다고 하면서 다윗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군인을 데리고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하는데 따라갔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왕에게 말하다저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요 히 다윗이 죽인자는 만만이라는그 다윗인데 만약에 전쟁터에 가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돌려 보내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시을락으로 와서 보니까 여기에 군인들이 없는 틈을 아말렉이 틈 타가지고 와서 전부다 모든 처자식과 소유를 다 약탈해가고 거기를 불살라 버린 거요. 예 그래 이제 와서 통곡을 하고 있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죽여 가면 따라잡겠나이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근데 무조건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이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와 물으니까 따라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서 다 잃어버렸던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되찾아가지고옵니다. 또 사무엘하 2장1 절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니까 지금 사울 왕이 전국에 지명 수배를 해서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 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런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해브론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지금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여기 보면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럼 무조건 유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가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놓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이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은 해라. 그러면 어떻 어디로 가서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누구하고 합니까? 이렇게 언제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성공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해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실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있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길 원하면, 여러분도 무얼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이슨 맞는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니?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것이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하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뢰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 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의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는 엄청난 큰 거인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사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을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에 가서 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들도 세 명이 전쟁터에 이제 자출내서 나갔는데 아버지가 지금 자식들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전황이 궁금해서 다윗을 심부름을 보냈어요. 다윗이 와서 보니까는 아니 블레셋서골리앗시는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저주하고 한데 다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도망을 치고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놈하고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백전노장의 용사이고 너는 지금 소년인데 네가 어떻게 한 아닙니다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대의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에서 한명 이쪽에서 한명 대표로 나와가지고 먼저 싸우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골리아시 나오고 이쪽에서는 다윗이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불레세 사람 골리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버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무엇을 믿고 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가 어마어마한데,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그것으로 그 힘을 의지하고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다고. 자 46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불레색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네 그랬어요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 이런 거 의지하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도울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은 세 번째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요. 에 다윗은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여고요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다이슨 성경 전체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근데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여러분 했습니다. 그가 왕이 돼서한일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저 편방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기럇여아림에 거에 있는 하나님의 괴를 다윗 송으로 모셔오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소원이 뭐였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사랑하는 그분을 나는 백향목 궁에 그 하근을 여호와의 귀는 어찌 천막에 그 한단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직업적인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첫째 개명이 뭐니? 니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두 번째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하고 양떼들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사랑을 주세요.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천하보다 그 귀한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두고 볼수 없어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영혼 구원할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나의 마음에 부어져서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했던 것처럼 저도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만은 사랑이 동기가 아닌 자신의 어떤 명예와 이익과 유익 목적을 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이슨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이슨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기 지금 보면은 조금 전에 그 나왔던 내용인데 전쟁터에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골리앗이나타는데다 두려운데 내가 가서 싸우겠다 고 하니까 사울왕이 말합니다. 너는 소년이라 한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사울왕에게 말하. 주의 종이 아버지 집에서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보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다이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양을 몇 마리 치고 있었는데 때로는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 가지고 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살아야지 하고 양 떼고 멀시고 다내병에 치고 막 도망쳤을 건데 다이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은 쫓아가서 그 양의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 그 수염을 쳐서 죽이고 이렇게 가지고 양의 새끼를 거기서 건져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윗을 내려다보셨어요. 얼마나 저 어린 소년이 충성스럽게 하는지를. 그 목동인 다윗이 양의 새끼가 물려가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 걸고 그 양떼를 지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양을 저 다윗에게 목자를 삼아서 맡기면은 다윗이 정말 내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키고 돌보겠구나. 그 충성된 모습, 그 성실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아, 죽도록 충성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는요, 열심히 충성해요. 근데 직장에 가서는요, 불성실해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아, 저것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직장에 와서는 되 눈치, 뭐, 눈치만 보고 말이야. 어떻게 요령 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막, 그, 아, 그런 걸안 좋게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맡은 사역이나 직분이나 사명에 충성할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 그 직장에서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주의 종들을 하나님 부르신 사람 보면요, 다. 충성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령 피우고, 깨를 부리고 있잖아요. 이를 게으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죽도록 충성을 일해도요, 상사나 사장님이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겠어요. 아멘. 다이슨 이렇게 충성된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이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신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자, 10편 116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같은 죄인을 주님이 십자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보틀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나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다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자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에 사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에 사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여기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흘려서 내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나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나게 바칩니다 이제 다이 그 아들의 때 그걸 할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바치고 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능력 위엄과 승리와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부와 귀가 부귀가 다 주님께로 말미암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고 그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1 4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은 보아와 이 성령은 주한테 필요한 걸 바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죽게로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요. 이렇게 다했으니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내가 베풀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뭐 우리가 뭐 있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예를 들 아들놈이 뭐 좋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 직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랬더니 아 제가 아버지 닮았고 그 놈이 머리가 좀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다윗은 이렇게 한 거예요. 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네, 다윗은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려니 감사하죠 찬양하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때 어떻게 돼요? 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비결이 다섯 가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안 하고 꼭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했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맡은 일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베 부르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이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어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이 땅에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하나님의 내가 마음에 아픈 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만 되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꼭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다이이성적을 좋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아면 안 하고 내가 이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고 뭐든지 그렇게 해봐요 한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은 거안 하면은 하지 말은 건 나에게 유익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은 거 하라는 건 내게 지금 힘들어도 그게 나에게 축복이고 내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거 아닌 것 같아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우 나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리고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면 좀하나님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에 맡겨진 직분이나 사명이나 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된대. 성경에 뭐라 있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이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충성하는 다이저기에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더큰 일을 맡겼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은 다 봐.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한가. 그러면 큰 일을 맡겨. 그리고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봐요. 그 하찮아 보이는 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요. 더 귀한 일을 맡겨.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 나는 이런 것, 이런 것은,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다고 했잖아요. 그 절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 큰 일을 하나님 안 맡겨. 모든 부와 귀와 권세와 능력, 위험과 영광이 다 주님의 손에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충성된 자에게 주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직분 여러분 사명 그리고 사형 이런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셀 리더예요 그럼 셀 리더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다윗이 양몇 마리를 돌보는 거하고 똑같아 근데 내게 맡겨진 양 무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떤 잘못된 가운데 있다 그러면 내가 목숨을 갇혀서라도 이 양떼를 지키고 돌보고 이 양떼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큰 일을 맡기고 하나님의 마음의 반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론이 안 나와 내 양이 그래도 나오든 말든 냅두고 기도도 안 하고 신경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겠어요? 그데 보니까 매 양떼 형편을 살피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디 잘못되면 그 사람을 막 정말 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을 다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하라. 저도 이제 주일날 보면요 때로는. 제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고 어쩔 때는 한 시간 잘 때도 있어요. 그럼 주일 날 이제 세세 세 번을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낮에 오후에 가서 제가 한 시간이나 잘라고 이렇게 어쩔 때한좀두 시간에 잘라고 근데 못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 끝나고 나서 주일 날 저녁에 또 차라기도 하러 내려가요. 그러면 집 사람이 아, 좀 쉬라고 어이 그마 주님 앞에 제 마음 속에 제가 지금까지 그런 말도 안 했지만은. 내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워. 죽도록 충성해.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요어젯 밤에는 이제 좀 말씀을 빨리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한 4시 전에 준비하고 아, 아침 7시까지 3시간 잠을 자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어, 가서 잘 나오니까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한 30분 어떻게 하다 잠들어 깨가지고는 그래서 제가 사택에 갔다 또 목양실로 또 가서 잠이 안 오니까. 거기서 또 잠이 안 와? 또 다시 이쪽으로 왔어. 아마 제가 지금 아마 한 시간이나 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말, 여러분에게 왜 이런 말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이잖아요. 주님이 다 그거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반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늘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가 오늘 이 자리 에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잘 나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베풀어진 은혜를 보답하며 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아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의 번자가될수있게를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께 묻고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요 우리도 다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색게 기름을 부으시고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를 들어서 큰일을 행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수 있는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오늘 또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와 함께 해 달라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달처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